시험 붙으시고 빨리 나가서 돈 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분양권 거래가 점점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안 되긴 안 되지만 전매 제한 기간을 좀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거든요. 잘 되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십니다. 이번 시간은 116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한 때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으로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그래서 사용권만 확보하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단서 차셨죠?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 따라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 다세주택과 그리고 연립주택 정도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공동택 범위에는 아연 닭입니다. 그래서 다가구택은 단독택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동택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다가구택 건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사용권 확보하더라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고, 공동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만드는 때는 반드시 무엇?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문제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100% 소유권 아니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에 반대하는 지분이 있죠. 그 반대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도 청구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의 이루어진 데 이루어진다? 허가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 허가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매도 청구 차셨죠. 위 동그라미 1 이후에 따라 건축허가받은 가로 해 놓습니다. 허가 전이다, 허가 후이다. 허가 후입니다.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부터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법상 사전 협의 기간은 얼마? 3개월. 집합건물법에서는 2개월. 민법은 2개월이고 공법은 3개월. 그래서 두 번째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집합 건축물을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려면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허가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저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절차 거치고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 매수하면 됩니다. 협의가 불성립되게 되면 그제서야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도 소송이란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그 명도 소송을 공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매도 청구라 하고,
이 매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반대하는 지분의 시가로 매도할 것을 판결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얼마이다? 시가란 말 파악해 놓으시고 특별히 이 매도 청구는 항상 인허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는 사전 협의 절차 거쳐야 됩니다. 그 사전 협의 절차와 관련되어 공법상의 협의 기간은 원칙이 3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대신 우리 맨 마지막 줄에 2년이라는 것 추천했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파트에서는 저 부분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대수선 하려는 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축 허가 대상 2단이다. 2다. 리모델링 본질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때에도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건축사의 설계 도서가 필요하고 공사 도중에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물의 경우에는 그런 비용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허가받는 것이 원칙이고 경미한 건축물의 경우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건축법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다수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한번 개정되고 3월 달에 개정되고 5월 달에 개정되고 7월 달에 또 개정될 거거든요. 하여튼 한 해에 몇 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건축 신고 대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기본형이라 하고 개정되어 건축 신고 사항이 추가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확장형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특별히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기본형에 해당되는 것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신고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하는 때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재 잠깐 해보시게 되면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연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30평짜리 말하는 거거든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 비용이나 감리 비용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고 바다 면적값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행위에 대해서는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층짜리 건물로서 1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예, 연면적 100이죠. 이거 만드는 때는 신고하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뒤에 2층을 85제곱미터 증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합치면 연면적 185지만 2층 85제곱미터를 증축하는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축, 개축, 재축은 기존 건물이 존재한 상태일 때
85제곱미터를 증축, 개축, 재축하는 때는 경미한 증축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관리적, 응용적, 자연환경보전적 가로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방제 지구, 용도 지구 중에 하나이죠. 이곳에 건축하는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 대상 아니다. 허가 대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지 산업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어느 정도 산업화의 깃털이 잡히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 지역의 삶과 시골 지역의 삶이 서로 역전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시골 지역이라고 하면 그 용도 지역은 대부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서 저 시골 지역에 농민이 거주할 수 있는 농가 주택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고 하면 얘는 2층 이하이죠. 이러한 건물 건축하는 때는 농민의 삶의 여유를 도모하고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은 1980년대 이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역이건 관농자이건 별 차이 없었지만 소득순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 1980년대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는 좀 더 규모 크더라도 뭐하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농자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제외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금 당장은 관농자이지만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도시로 바뀔 곳이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으로.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도시역도 100이면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죠. 얘는 기본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래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관농자인 경우에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기본이기 때문에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때는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연면적 150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100 이하인 때는 신고 대상. 그래서 기본형은 용도 지역이 어디에건 관계없이 항상 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조금 정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농자라고 하면 시골인데 그 시골에 농가주택으로 2층짜리 농가주택 만들고 한 층이 100제곱미터 한 30평 이하에 60평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얘는 관농자인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얘는 안 되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때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표준 설계도서 줄만 쳐놓습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6번 보시게 되면 공업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합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그래서 우리 닭공장 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하림. 그리고 오리공장 하면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공장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다만 이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신고 범위를 완화시켜주는 게 국가경제에 도움된다 해서 그 공장 크기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오리공장이죠. 오리공장을 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때는
얘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농사의 경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일 때 건축신고 대상이고 공장하면 오리공장, 오리공장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로서 2층 이하의 공장 건축 시에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로 4번 봐주십니다. 높이 3m 이하의 건축물 찾으셨죠? 우리가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계층으로 했습니다. 3m 증축하게 되면 층수 달라진 거다?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수학 잘하셨다, 수학 못하셨다. 못했다. 그래서 4m 미만이라는 개념을 그분은 몰랐나 봅니다. 4m는 한계층이고 4가 아니라면 그 다음 숫자가 3m를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3m 증축하는 때는 층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해서 그때는 신고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되었고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대수선이거든요. 꼭 한번 봐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입니다. 저 작은 건물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된 우리가 기억나는 게 벽 3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에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얘 대수선이죠. 이러한 대수선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이 작은 건물의 내력벽을 50제곱미터 수선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정설 해체, 벽면적 3000m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고 이 대수선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죄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걔는 신고 대상입니다. 작은 건물에는 대수선이 무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의 대수선은 죄다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허가 대상 중에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으로서 큰 건물의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수선하면 허가 받아야 될 대수선이고 작은 건물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수선하게 되면 신고 대상인 대수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이 큰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대상이고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찾으셨죠? 주요 구조 해체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1번입니다.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얘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작은 건축물에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얘를 따로 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는 얘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큰 건물. 원래 큰 건물의 대수는 뭐하고 해야 된다? 허가 대상인데 저 큰 건물의 내력벽을 증설, 해체, 그리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수선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내력벽을
벽면적 3층 이상 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큰 건물에 내력벽을 증설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 해체는 허가 대상. 큰 건물의 내력벽 벽면적 3000m 이상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 무엇만? 소선만. 그래서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소선만. 소선만 큰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이 정도는 안전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의 내력벽 벽면적 3000m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이라면 이것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보 지붕틀 3개 묶어놓습니다.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이라면 기둥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이라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겠습니다. 만약 저 큰 건물에 기둥을 하나 증설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기둥 하나 증설하는 것은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기둥 3개 이상 수선하게 되면 얘는 신고 대상.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소선만. 소선만 신고 대상. 그리고 다시 하나 봐주겠습니다. 저 큰 건물에 기둥을 두 개 수선하게 되면 얘는 대수선이다 아니다. 얘는 대수선 아닙니다. 아예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 이상 수선하게 되었을 때 걔는 대수선이고 그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이 큰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다른 거는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뭐만? 수선만은, 수선만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하는 것.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수선에 대해서만. 수선에 대해서만 큰 건물이 이루어지더라도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수선과 관련된 종류는 총 8개입니다. 8개 중에 6개 수선 행위는 큰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대신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이 6개에 포함되지 않는 6개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 벽을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요. 수선은 다른 수선은 다들 신고하고 했었는데 다세대 다가구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없다고 하면 얘는 허가 받아야 되고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 없다고 하면 얘만큼은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가구다택의 경계벽은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세대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큰 문제에 악의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지 않고 항상 중요한 사항으로. 그래서 이 다세대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특히 수선, 변경하게 되면 죄다 허가 대상이며 최근 화재 사건 발생하게 되면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사건 있었거든요. 그때도 화염에 사람들이 다치신 게 아니라 유독가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치셨거든요. 그 유독가스 원인이 되었던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00m 이상 수선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허가 대상으로. 그래서 큰 건물의 수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다세대의 경계벽 외벽 마감 재료의 수선 행위만큼은 얘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게 최근 계속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 올해쯤이면 다시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5일 천천히 보시고요. 이것 시류 찾으셨죠? 건축신고한 자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은 몇 년 연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관련되어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된 기지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청산리 하면 녹개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서 계획 수립하는 기지개, 기반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지역 변경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 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심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지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것 빼고는 연장하면 다 면접? 1년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료와 관련되어 다시 이걸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사 착수한다, 착공하면 항상 2착이었습니다. 2년 착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1착, 3착, 5착이 있었습니다. 1착은 방금 오신 건축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때는 1착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자는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공부하지 못하셨지만 건축법에 용산을 특별 건축구역이라 하거든요. 특별 건축구역 지정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 건축은 몇 년에 공사 착수한다? 5년. 그래서 우리 한전부지를 현대 기아자동차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매각하고 몇 년 정도 지났겠습니까? 걔도 요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잠실 쪽에 아파트 가격, 삼성 쪽에 아파트 가격이 또 관심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뭐 GTX 지나가고 이상한 거 많이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법 공부하시다 보면 사업계획 승인받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착은 딱 세 군데 존재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후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취소,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강행 규정 없습니다.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네, 천천히. 그래서 우리 착공하면 항상 2착, 1착, 3착, 5착 예외 존재한다. 건축신고는 1착이죠. 그리고 이번 절차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십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장이 허가권자인데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예외 몇 개? 세 개입니다. 잠깐 살펴보십니다. 우리 119페이지 니언 특광에 허가받아야 되는 건축물 찾으셨죠? 층수가 21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래서 21층부터 1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개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한다. 그냥 눈으로 봐놓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 공장 창고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 아닙니다. 시, 군, 구청장의 허가 받으면 되죠. 예, 그래서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첫 번째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은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안에 소재한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크기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소선입니까? 건축행입니까? 건축만. 저 세 가지 요건 충족하게 되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대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거든요. 25.7평. 그리고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면적 합쳐서 110제곱미터 이내인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 지급하게 되면 땅값과 건물 가격 다 포함해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0제곱미터 1000세대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데 이 1000세대에 1가족 3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면 기반시설 새로 필요하죠. 그러면 특별시와 광역시에 기반시설은 구청장이 만든다, 특광이 만든다.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환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고 기반시설의 설치, 구청장이 한다, 특광이 한다. 특광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도로, 전기, 수도시설 누가 만든다? 구청장이 만든다? 도시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만든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의 목표는 뭐다? 기환경이고 그 기환경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특광시군, 구청장은 기반시설 만드는 자이다. 구청장 기반시설과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지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 그래서 서울의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관할관청은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건물이 시간이 지나 대소선하게 되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과 관련되어서는 송파구청장이 제1롯데월드에 대한 대선 관할관청이고 새로 건축하는 때는 서울시장이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축물에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그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한 관할관청은 구청장이다,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 대선하는 때는 구청장이. 그래서 장소가 어딘지, 규모가 어딘지, 행위가 무엇인지 저 세 가지 요건 충족하게 되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규모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장 창고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곳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인데 원산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아니다 입니다. 한 달 전에 정부에서는 용산 정비창 한 8천 세대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주변일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벗어난 곳은 요즘 거래 잘 되거든요. 한 달 사이에 1억 올랐다고 하고 막 그러던데.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천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때는 누구? 용인시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건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건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만 더 보시면 됩니다. 안전영향평가 기억나시죠? 여기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진다, 허가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 전에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안전영향평가는 누가? 허가권자가. 그래서 안전영향평가와 사전결정신청은 완전 별개입니다. 사전결정신청은 정식 건축허가신청 절차 밟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는 건축허가신청 접수되었는데 허가 내줄까 말까 그 고민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미리 안전영향평가 실시하고
그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집안이 제대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으시지만 예전에 한 6년 전쯤에 서울 강변역에는 서울에 큰 지진 없었는데 불구하고 테크노마트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서울시에서는 그 테크노마트 중간층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살 빼겠다고 많은 분들이 노래 맞춰서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한번 흔들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살 빼려고 하는 분이 뭔 잘못 저질렀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때 가가지고 춤추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주변의 땅은 사질토이거든요. 농사 짓는데 딱 적합한 땅이지 대형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지가 그런 큰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뭐다? 안전 영향 평가입니다. 그러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km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만약 층수가 3층이고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50층 높이가 200m. 둘 중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면 층수는 1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만. 층수는 충족하고 있지만 연면적은 8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10만 못 미치거든요. 얘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닐 겁니다. 대신 층수가 3층이고 연면적 8만 제곱미터이고 높이가 200m라고 하면 얘는 200m만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영향평가 대상이죠. 헷갈리겠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이런 요건 갖추게 되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 만약 초고층 건축이 아니라고 하면 16층 이상이고 그리고 연면적 10만. 그래서 층수와 연면적을 동시에 충족한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시험에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둘의 조건을 충족한 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해결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절차와 관련되어 니언 차시였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의뢰한자는 허가권자이다. 건축주이다.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의뢰한 자는 누구이다? 행정청에 돈 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의뢰한 자는 누구이다? 건축주이시 허가권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부담 할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비용부담은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 네 군데 나오거든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그리고 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법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 세 군데 나옵니다. 그 세 군데에는 의뢰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부담한다. 그래서 남의 세 가지 경우에는 항상 임의사항이지 강행 규정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면 마지막 주에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의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니라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사실 초고층 건축물은 제2롯데월드 만드는데 롯데 이거 만들어 분양했을 때 돈 많이 벌었거든요. 비용, 평가 비용 부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강행 규정으로 끝난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120페이지 건축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1회? 1년 연장한다. 요즘 개정된 게 없습니다. 개정된 게 없다 보니까 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건축 허가 제한과 관련된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1회 1년 연장한다.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한 줌 밑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1번만 봐주십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하고자 한다면 미리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되신 겁니다.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에 여러 시군이 존재하는데 이 시군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이 특정 동네에 집중되게 되면 그 지역은 잘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나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관할 구역의 시군이 어떤 특정 동네가 집중 개발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균형 개발을 원하겠습니까? 균형 개발을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층수가 21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미리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개발이 될 겁니다. 대신 성남의 테크노밸리에는 다양한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다, 아파트이다, 공장입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그렇게 많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공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성남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다. 대신 공장 창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 그것만 반응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이상은 6.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안전관리시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처리기간 며칠? 124페이지 며칠?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있는데요. 7일. 사용 승인 처리기간은 7일.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하시면 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126페이지 건축 제한부터 해나가십니다. 아마 다음 주 하고 다다음 주면 주택법 농지법까지 쭉 끝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 남으면 그때 개발법 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